안녕하세요. 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. 이 영상을 보시기 전 제가 지난번 업로드했던 메이저 트라이어드 삼화음 코드에 관하여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. 오늘은 사화음 코드에 관하여 기초 내용을 다루어 볼 것입니다. 보통 우리는 7도 음이 들어갔다고 해서 세븐스 코드라고도 부르기도 하죠. 지금부터 제가 지판을 어떻게 생각하고 코드를 잡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. 요즘 현대 실용음악에서는 삼화음 코드보다 4개의 음이 합쳐진 세븐스 코드를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. 세븐스 코드 계산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. 지난번 기타의 신 4강 때 알려드렸던 메이저 삼화음 코드 계산 방법, 자 뭐였죠? 루트 플러스 장삼도 플러스 완전 5도, 혹은 루트 플러스 장삼도, 그 장삼도 위에 올라간 음에서 단삼도 올라간 음을 더 더해주면은 완성이 되었죠. 이 삼화음에다가 장7도 메이저 7음을 더해주면 됩니다. 루트, 장삼도, 완전 5도, 장7도. 루트 기준으로 장7도 위의 음은 한 옥타브 높은 루트에서 반음 낮은 음이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루트 플러스 장삼도 플러스 완전 5도 플러스 루트에서 반음 낮아진 음. 일단 표기 방법은 C 메이저 7 코드를 기준으로 C MAJ7이 정식 표기 방법이며, 같은 표기 방법으로는 C MA7, C 대문자 7, C 세모 7 등이 존재합니다. 이 중 C 대문자 7 그리고 C 세모 7 같은 경우는 버클리 음대 표기 방법으로 알고 있고요. 한국에는 버클리 음대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표기가 정형화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. C 대문자 M7 그리고 C 세모 7, 이 둘은 실용음악 전공하시는 분들은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는 표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 C 메이저 7 코드를 계산을 해볼까요? C 메이저 7 도, 미, 솔, 시, C, E, G, B. 자, 루트 근음은 C 그리고 그 위 장삼도 위의 음인 E, 그리고 단삼도를 더 쌓아 올리면 G, 장7도 위의 음 혹은 루트에서 반음전 음인 B.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판 위에서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. 우리가 C코드를 이렇게 잡았었죠. 자, 여기다가 제가 이미지를 띄울 건데 지난번에 C코드를 제가 표기한 방법입니다. 여기서 점 동그라미 이거 있고 세모가 있고 그냥 점이 있죠. 이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기타의 신 4강 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. 혹은 제 네이버 블로그 링크를 따라오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C코드에서 보면 C라는 근음 루트를 두 개 잡고 있습니다. 그중 낮은 음이 나는 5번 줄 3번 플랫 C는 가만히 놔두고 2번 줄 1번 플랫에 있는 한 옥타브 높은 C를 반음 낮춰줍니다. 그럼 이와 같은 쉐입이 나오겠죠? 이게 바로 C 메이저 7입니다.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주세요. 메이저 7 코드의 이미지를 보시면 B라는 노트 위치가 2번 줄 개방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, D 메이저 코드를 찾아보도록 하죠. 일단 구성음을 계산하면은 D 메이저 7은 레, 파샵, 라, 도샵, D, F샵, A, C샵. 우리가 방금 잡았던 C 메이저 7 코드를 그대로 옆으로 두 칸 옮기면은 한 음이 올라간 D 메이저 7 코드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. C 메이저 7 우리가 아까 이렇게 잡았었죠. 이것을 옆으로 그대로 두 칸을 옮길 것입니다.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.
원래 잡았던 D 코드를 기준으로는 2번 줄 3번 플랫 D 음을 반음 낮추어 주면은 C샵이 됩니다.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. 전 그냥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바레 코드 형식으로 잡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. 세 번째, 이 메이저 세븐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메이저 세븐은 E, G샵, B, D샵, 미, 솔샵, C, 레샵 이렇게 구성음이 나오고요. 앞에서 했던 D 메이저 세븐 코드를 한음 올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옆으로 두 플랫을 옮기면 됩니다. D 메이저 세븐이었죠. 이것을 그대로 옆으로 두 칸 옮기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개방연 4번 줄까지 옮겨줘야겠죠.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. 이번엔 6번 줄이 루트인 기본 E 코드에서 찾아보도록 하죠. E 코드에서 4번 줄 2번 플랫을 반음 낮춰주시면 됩니다. 그럼 이와 같은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. 4번 줄 1번 플랫에 있는 7도 음과 3번 줄 1번 플랫의 3도 음의 위치가 좀 다르죠. 그 이유는 손가락 잡는 위치대로 제가 표기를 해두어서 그렇습니다. 이것은 좀 잡는 방법이 까다롭습니다. 꼭 제 손모양을 잘 보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 번째 F 메이저 7 코드. F 메이저 7 구성음은 파, 라, 도, 미, F, A, C, E입니다. 간단합니다. 앞에서 했던 E 메이저 7 코드를 반음만 올리면 됩니다. 그러면은 한 플랫 이동을 하게 되겠죠. E 메이저 7을 검지를 제외하고 잡으면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. E 메이저 7을 옆으로 한 칸 옮기고 검지로는 개방연들을 반음 올렸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발에 코드로 잡아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사운드는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. 우리나라 입시한다는 친구들이 잘 잡는 쉐입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. F 메이저 7 구성음은 파, 라, 도, 미 이었죠. 그중 근음인 루트, F 음을 제외하고 보면은 A, C, E, 라도미만 남게 됩니다. 이 라도미는 바로 A 마이너 코드의 구성음이 됩니다. A 마이너 코드를 잡고 F라는 음을 6번 줄에서 잡아주면은 다른 쉐입의 F 메이저 세븐이 됩니다. 혹은 1번 줄 루트와 5번 줄 5도 이것을 하나씩 잡아주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. 자, 그럼 이와 같은 코드가 나오겠죠?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. 첫째, G 메이저 7. G 메이저 7의 구성음은 솔, 시, 레, 파샵, G, B,
D, F샵입니다. 아까 잡았던 F 메이저 7을 옆으로 그대로 한음 올리면 됩니다. 혹은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. 이번엔 기본적인 G코드 기준으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G코드에서 1번 줄 3번 플랫 루트를 반음 낮춰줍니다.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주세요. 이 G 메이저 7 코드를 잘 잡는 방법 중 하나는 G 코드 이런 식으로 잡은 거에서 팔꿈치, 왼쪽 팔꿈치를 몸쪽으로 기울이시면은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기울어져서 공간이 많이 남을 거예요. 그럼 이런 깔끔한 G 메이저 7 사운드가 날 수가 있게 됩니다. 여섯 번째, A 메이저 7 코드. 코드 구성음은 라, 도샵, 미, 솔샵, A, C샵, E, G샵입니다. 아까 했던 F 메이저 7 코드 쉐입들을 그대로 옆으로 옮겨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, 바로 방금 했던 G 메이저 7 코드를 옆으로 두 칸 옮길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사람 손 구조상 나올 수 없는 쉐입인지라 6번 줄 루트와 5번 줄 3도를 생략하고 잡습니다. 원래는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. 여기서 6번 줄 루트와 5번 줄 3도 이것을 생략하고 잡으면은 어차피 루트와 3도음은 이 쉐입에서 두 개씩 존재하는 모양이기에 생략을 해줘도 됩니다. 이렇게 잡는 코드는 코드톤 강의 영상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생각입니다. 이번엔 기본 A코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본 A코드에서 루트는 5번 줄과 3번 줄에 있습니다. 그 중에서 3번 줄 루트를 반음 낮춰주면은 A 메이저 7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.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주세요. 자, 마지막 7번째 B 메이저 7 코드. 구성음은 C, 레샵, 파샵, 라샵, B, D샵, F샵, A샵입니다. 기본적인 B 코드에서 3번 줄, 4번 플랫, 루트를 반음 낮춰줍니다. 혹은 아까 잡았던 A 메이저 7 코드, 검지를 제외하고 잡으면 이렇게 되겠죠. 이 A 메이저 7 코드를 두 플랫 옆으로 이동시켜 주시면은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.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. 이상으로 메이저 7 코드에 관한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긴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내용이 유익했다면 유튜브 좋아요 및 구독 혹은 네이버 블로그 서로 이웃 추가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